스탠바이 연설 겸 녹화하고 오겠습니다. 네, 선호야 일로와. 네. 뭐라 해야 되지? 렛츠고! 오케이, 하나 둘 셋 렛츠고! 바지 주머니에서 3만 원을 발견한 선우는 망설임 없이 AB를 주문했다. 나 진짜 형, 나 이거 정확하게 알아. 진짜 정확하게 알아. 정확하게 알아. 정확히 알아. 일단은 첫 번째 A는 응급땡 떡볶이 로제 맛. 떡볶이는 맞는데 그게 틀렸어. 먹고 싶다면 초코였는데 먹었어. 오케이, 다음. 엽떡이랑 그 조땡 치킨에서 정답은 엽떡의 오리지널이랑 허니콤보. 오리지널이 그냥 엽떡이랑 허니콤보. 나이스 정답. 3만 원 절. 균형 감독이 지금 선우가 사람을 쫄라맨으로 그리고 있는 것 같은데 아~ 기대가 되네요. 열심히 그려보겠습니다. 쫄라맨? 소리 질렀던 거기서 뭐 소리 지르는 게 대기실까지 다 들렸어요. 맞아. 진짜 나 깜짝 놀랐어. 진짜 무서워. 너 다친 줄 알았다. 나도 다친 줄 알았다. 아 진짜요? 응. 아 그때 그냥 원래는 그냥 한번 소리 지르는 척만 하려고 했었는데 처음에 갑자기 실제로 해보시라고 감독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암중 희승의 최애 라면은 신라면이요. 1번. 전부 다입니다. 전부 다입니다. 오! 솔직히 매우 평소에 진짜 많이 안 먹는 거예요. 그럼 제가 정답인 것 같아요. 4번. 불찌끼. 아니. 왜냐면 매운걸 되게 좋아하고 저번에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좋아하긴 합니다. 그럼 정답을 먼저 발표할게요. 정답. 어? 왜? 뭐예요? 정해요. 와! 드디어 점수를 받았어. 컨디션이 안 좋거나 힘들 때가 누구나 있잖아요. 그쵸? 이제 그럴 때 저의 비타민이 되어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매운 음식인데요. 매운 음식을 먹으면 정말 기분이 바로 좋아져요. 매운 음식 중에서도 저의 최애 음식은 떡볶이와 불닭라면. 여러분도 매운 음식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기분이 좋아진다니까요. 그럼 선우 씨, 그럼 떡볶이 중에 어떤 떡볶이 좋아하세요? 아 왜요? 저는 신땡 아니면 나 요즘 신땡. 아 신땡. 수고했다. 아. 이거 와 대박 이거 와 저는 이렇게 했어요. 오 생각보다 잘했다. 그렇죠? 오 뭐야 잘하는데요? 진짜 잘 그러는데 근데 솔직히 이게 좀 뜬 거 없긴 한데 되게 잘하는데 뜬 거 없는 거 갑자기 조금만 더 갑자기 눈들 이렇게 했어? 네, 어떤 꽃잎 여기 누워있는 모습 잘 안 보이나? 선을 몸에 있는 가장 큰 점의 위치에 스티커를 붙이시오. 하면서 예 네, 붙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관건인데. 참고로 지금 옷을 입었기 때문에 잘 안 보여요. 참고로 지금 옷을 입었기 때문에 잘 안 보여요. 팔 가운데 빨리 해보세요. 형 언제쯤 말 쓰는 거예요? 여기. 어? 거기요? 엣지 이승 일단 니키가 제일 하위. 니키 매운 거 진짜 못 먹어. 잘 먹는 니키 최하위 그리고 다음 매운 거 다음 하위가 아니 여기 소금 좋은 집 좀 못 받아서 못 먹긴 해. 근데 니키 김치도 못 먹어. 근데 뭐 잘 먹어요 저. 되게 잘 먹는 조심이 많아. 근데 저는 진짜 못 먹어요. 대부분 다음이 되어서 정원이야. 근데 제가 먹으면은 땀이 벌어요 진짜. 아니 저 진짜 응, 아니, 잘 먹어요 진짜. 정원이 형보다 잘 먹어. 진짜? 네, 매운 거 싫어요. 누구보다 잘 먹어. 아 진짜로 매운 거 싫어. 저 집 가서 싫어 먹는 걸로. 먹는 애 집 좋아하지 않아요 매운 거. 아니 저도 매운 거 좋아하지 않아. 내가 봤을 때 확실하게 매운 거 좋아하는 사람은 선우랑 형 나밖에 없어. 맞아. 안돼! 진짜 화려하죠. 일부러 화려하게 꾸몄어. 그거 빨간색이었지 않냐? 아니야 흰색이었대. 흰색이었는데 뒤에 꿈과 희망을 담기 표현을 약간 접을래요. 느낌?
은근 저는 매점. 너 컨셉상 제일 좋아할 거 보고 없잖아. 학교에서 가면 너 매점 부족하는 놈이야. 아, 재밌다. 학교에서 가면 너 매점 부족하는 놈이야. 아, 재밌다. 2점. 아, 오케이. 와, 나도. 이 뭐야? 희승이 표정 이런 거 같아. 진짜 그때 표정이 뚱하지? 이 뜻은 많이 졸렸나 본데. 뭐야 이거? 해명제. 제 거는 요 두 장으로 된 거 같고. 나도 딱 두 개는. 그리고 두 개 하고. 네. 이렇게 됐고. 제이크 형, 이거 성훈이. 희승이 형도 이 사진이 비율이 되게 좋게 나왔기 때문에. 희승이 형도 이 사진이 비율이 되게 좋게 나왔기 때문에. 아 이건 나이스, 아니죠. 도와줬다, 도와줬어, 도와줬어. 나이스. 도와줬네. 10점이. 나이스. 도와줬네. 10점이. 여기서 나와서 그런데 여러분들은 혹시 뭐 제일 좋아하는 음료 뭔가요? 음료? 저는 이거 바야흐로 2017년 때부터 좋아했던. 이거는 참 참고로 방탄소년단 지민 선배님도 좋아하는. 아 갈배. 어. 아 형. 몰라. 조용히 해가 뭐예요? 조용히. 리앙 몰라. 리앙. 아, 죄송합니다가 아마. 아, 괜찮아가 뭐예요? 괜찮아. 아, 야바바. 야바바. 몰라. 에이. 앉아서는 못 달리죠? 앉아 달리기. 앉아 달리기가 뭐야? 앉아 달리기가 이렇게 앉아가는. 아, 이거. 아니죠. 이거. 엑스. 난 엑스. 네. 빠를 것 같은데? 빠른데? 이게 막 크긴 컸는데 이렇게 막 나뭇잎이 엄청 많은 그런 나무는 아니었어. 살짝 나뭇가지만 좀 있고 가을쯤이어서 그런가 살짝 그런 느낌이 있었고요. 저는 이거 실제로 거꾸로 매달렸을 때 이게 실제로 막 어디를 막 보는 일을 연기를 했었어야 됐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옆을 막 많이 되게 무서웠는데도 막 둘러봤는데 나무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뭔가 실제로 내가 뭔가 조금 뭔가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뭔가 그런 연기를 깡 까르토 까로 아블라이 깡 오 까로 깡 까르토 까로 까르티 투쿠 까르투 까로 까르타스 이 뜻대를 제 맞춘 거야. 뒤로 가 뒤로 가. 어? 잠깐만. 네, 다음 글 닉네임이 너무 좋네요. 이승 이목구비 내미래보다 밝음님. 반응하세요 빨리. 아 이거 지혜상 굉장히 센스 있네요. 아, 센스 있다. 아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진짜 감사합니다. 네. 참고로 선우는 절대 넘어지지 않는 구두를 신고 있습니다. 독점 마킹 시작! 인사하시고 애교 무슨 상태예요? 5분? 충혈 안 되나요? 눈 충혈은 제가 영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았죠. 네. 생각보다 그리고 의외네. 이걸 찍을 때도 막 다들 걱정했던 게 얼굴 이렇게 막 오 이렇게 막 돼가지고 공장이야. 오, 또 고백할 거 있어요. 네. 성훈이 것도 입어요. 그러니까 저번에 부산 갔을 때 그때 아 맞아. 그때 딱 나는 이 옷을 오늘 입고 온 적이 없는데 거기 있는 거예요. 딱 성훈 그거 티셔츠. 매니저분이 이거 성훈 씨 거 아니에요? 했는데 저 이거 안 입고 왔는데요? 하고 딱 냄새를 맡아보니까 희승이 형. 잠깐만요. 그 냄새가 네, 형의 살냄새. 아 제 살냄새? 형이 형의 살냄새가 나는 거예요. 아 진짜네? 야! 와 진짜네? 야! 나는 맞을 수 있을 것 같아. 특히 브랜드가 너무 많아서 이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자신감이 있어야죠. 이거 진짜 맞을 수 있어. 성훈 형의 특기잖아요. 아니 근데 브랜드가 너무 많은데.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게 첫 번째, 1번. 이건, 아. 이건 알겠어. 이걸 알겠다고요? 이건 다 먹었지 뭐. 얼마나... 내가 되게 좋아하는.
많이 지어봤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앨범의 이 보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저희가 이제 상반된 세계의 중간을 걷는 그런 그런 사람들이 그 중간에 때문에 형이 있네요. 이제 이게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래서 꽃길만 걸어라 해서 이 걸어라 스티커를 붙이고 이제 꽃 끝에는 이제 스윗데이가 온다. 스윗데이. 네, 그런 달달한 날. 네. 첫 번째 곡 혹시 막 소세지도 있어? 그럼 소세지 있는데? 그러니까 떡밖에 못 먹지. 떡이 떡밖에 안 들어. 떡밖에 안 들어. 지금 떡밖에 없어. 저희가 모든 그 세 가지 떡볶이에 떡만 주고 떡이랑 오뎅밖에 없어. 기본적인 건 떡과 오뎅밖에 네. 없어. 그리고 네. 소세지 있는 떡볶이. 희승이 형 근데 오우 아닌가? 왜 이렇게 X처럼 행동하는 거야? 아니 맞추면 좋은 거 아니에요? 나도 오네. 그렇게 아니, 형평성을 위해서. 아니 그다. 참고로 소시지가 없다고는 안 했습니다. 뭐예요? 이제 그래서 가는 선 넘어 스위트. 뭔데요? 잘했다. 잘했는데요. 아이디어 괜찮네요.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거울로 이제 표현해가지고 이제 결국엔 제가 이 상태에서 일어나서 걸어가면은 이제 그날이 온다 이런 걸 표현했고 그리고 이런 거는 뭐 데코레이션이고 이제 여기 N forever. 오. 근데 이제 그 이게 좀 그 forever가 뭔가 더 멋있는 것 같아서 N forever라고 했습니다. 오. 이건 진짜. 이게 제일 이거는 맞춰야 돼. 이거 맞춰야 돼. 맞출게. 네, 연덕. 네, 첫 번째 거 연덕. 두 번째 친전. 세 번째 거 떡줄이야 뭐야? 3, 2, 1 끝났습니다. 도스. 반대를 벗어주시죠. 전덕. 와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와. 야, 근데 너 진짜 대박이다. 끝입니다. 근데 이걸 보고 이대로 그려버렸어요. 그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어 잠깐 그러네. 엄지손가락이 바꿔. 이걸 보고 이대로 승리는 말하기 쉬운 팀! 잘 먹을게요.